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54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조자가 되겠습니다. 조수라는 의미의 조자가 되겠는데요. 조수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조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조수, 조류, 사조, 낙조, 풍조, 간조, 만조, 홍조, 조력, 적조, 녹조 이런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침자가 되겠는데요. 잠에 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자다 라는 의미와 같은 말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침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다 라는 의미의 침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침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침대, 침실, 침소, 취침, 침상, 동침하다, 오침, 침전, 침구, 불침번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희자가 되겠는데요. 드물다 그런 의미를 갖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드물다 라는 의미를 갖는 희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드물다 라는 의미의 희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희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희귀하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귀한 거죠. 희한하다, 희미하다, 고희. 지금이야 뭐 70이 이제 흔한 입장이 됐지만 옛날에는 70까지 사는 것이 대단히 드물었죠. 해서 이제 고희라고 얘기를 하고 칠순잔치를 고희연이라고 얘기하죠. 희소성, 희석시키다, 희토류, 희박하다, 희년. 이거는 이제 안식일이 7번 반복된 다음에 즉 50년 되는 해를 얘기하는 거죠. 희기본과 같은 말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